시장이 공포 구간에 있는지, 탐욕 구간에 있는지를 여러 가지 데이터들로 객관화시켜서 지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장기간에 걸친 공포와 탐욕 지수의 변화를 확인해 보면,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경제적 내면적 성장을 하고 싶은 나오TV입니다. 구독은 사랑입니다. 주식 투자를 할 때 이상과 현실을 일치시키며 행동하기는 어렵습니다. 어쩌면 그 때문에 투자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인지도 모르겠네요. 만약 모든 투자자가 이상적으로 행동한다면 주가의 폭락도 급격한 상승도 없을 겁니다. 주가는 딱 기업의 가치에 맞게 선형적으로 움직일 테니 그 안에서 플러스 알파를 얻기가 어렵겠지요. 때문에 주식 투자로 돈을 벌려면 비이성적인 시장 상황 속에서 한 박자 숨을 고르며 이성적으로 시장을 바라보고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가가 고점에서부터 최대 낙폭으로 떨어졌을 때 이를 나타내는데 최대 낙폭 지수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특정 기간 동안 주가의 고점과 저점의 값을 비율로 계산한 수치입니다. 예를 들어 1만 원이었던 주가가 7천 원까지 하락했다가 반등하면 이때의 MDD는 마이너스 30%가 됩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대표 기업인 삼성전자의 지난 10년간 MDD를 보면 마이너스 30% 넘게 하락하는 상황은 필연적입니다. 그것도 길게는 3년 동안이나 주가가 줄줄 흐르면서 떨어질 때도 있었지요. 그렇다고 그 시기에 정말로 삼성전자의 기업 가치가 마이너스 30%씩이나 감소했는가 보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삼성전자의 순자산 가치는 단 한 번도 하락한 적이 없고 적자가 발생한 적도 없었으니까요. 결국 주가가 이리저리 휘둘리며 하락하는 동안에도 기업 가치를 믿고 계속 보유하거나 더 매수한 투자자만이 훗날 큰 보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주식시장이 과열인지 공포인지를 파악하는 또 다른 방법은 CNN에서 제공하는 공포와 탐욕 지수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CNN 머니 사이트에서는 이렇게 시장이 공포 구간에 있는지 탐욕 구간에 있는지를 여러 가지 데이터들로 객관화시켜서 지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장기간에 걸친 공포와 탐욕 지수의 변화를 확인해 보면 지금의 시장 분위기가 어떤 구간에 와 있는지 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 지수의 추세를 보면 제가 크게 손해 보기도 했지만 기회로 삼기도 했던 두 구간인 2018년 말과 작년 코로나19 발생 지점을 정확하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 지표가 미래를 예측해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현재와 과거의 지표를 이용해서 현재의 주식시장이 바닥인지 아닌지를 가늠해볼 좋은 도구가 될 수는 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역사적 폭락장과 같은 상황에 처했을 때 나라면 어떻게 할까 고민해왔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본격적으로 주식 투자를 시작한 시점이 2015년부터라 IMF나 금융위기와 같은 폭락장을 겪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불안했지요. 과연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실제로 버틸 수 있을지 생각해보곤 했습니다. 이성적으로는 버틸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막상 닥치면 생각대로 행동할 수 있을지 장담할 순 없었습니다. 아무리 머릿속으로 테스트를 해본들 급락장이 오면 제 멘탈은 이전과 같지 않을 겁니다. 내 계좌 잔고가 하락하는 만큼 추가 매수하는 것이었습니다. 시장의 저점은 정확히 알지 못하더라도 내 계좌의 저점은 알 수 있으니까요. 계좌 물타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전제는 내 계좌가 가치 있는 주식들로 이루어져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제 경우 적절히 분산 투자를 하다 보니 투자 기간 동안 MDD가 마이너스 14%로 같은 기간 코스피 마이너스 32%, 코스닥 마이너스 38%, S&P500 마이너스 20%보다는 손실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마이너스 14%에 의해서 3배인 마이너스 30%에서 마이너스 50%까지 하락할 것이라 예상하고 그 정도까지 물타기 할 수 있도록 대출을 끌어들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투자 금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어려워집니다. 그러므로 공포와 탐욕 지수 같은 지표를 활용하여 지금 시장이 바닥인지 아닌지 판단하면서 적절히 대응할 것을 권합니다. 앞으로 또 언제 큰 위기가 올지 모릅니다. 이번 기회를 위기로 만든 분들은 그 성과를 잘 움켜쥐시기 바랍니다. 반면 이번에 기회를 잡지 못한 분들은 다음 위기에서는 그냥 넘기지 마셨으면 합니다.
반드시 그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도록 지금부터 투자 경험을 탄탄하게 다져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가 저자의 오늘 책 내용이었습니다. 이번에 소개시켜드린 책 부분의 소주제는 하락장의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라 이 부분이었습니다. 이번 내용에서 인상 깊었던 부분은 공포와 탐욕지수의 지표를 활용하면 현재 시장이 어떨지에 대하여 참고할 수 있고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 MDD가 마이너스 30% 넘게 하락하고 3년 동안 주가가 계속 떨어져도 기업가치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주가 변화에도 휘둘리지 않고 장기로 보유하신 분들에게는 큰 보상이 왔었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하락할 때에는 더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시청자와 구독자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신가요? 피드백 의견을 주시면 함께 성장하는 채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부분은 제이씨 저자님의 주식 투자 시나리오 책을 참고하여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과 행운을 응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고 생각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